안녕하세요. 차이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 홍정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 삶에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바꿔봤어 라고 이렇게 삶의 변화를 줬던 것,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드시던 분이 나는 이제 술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만 줄이고 몸에 좋은 것들 먹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밤 8시, 저녁 8시 이후로는 나는 먹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하루에 뭐 한 2, 3천보씩 꼭 시간이 안 돼도 꼭 걷는 것을 나는 실천하기로 결정했어. 그 다음에 뭐 더 나가서 나 꼭 단백질 챙겨 먹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나 단 것 좀 줄이려고, 단 거 줄여서 좀 체중도 잘 관리하려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욕구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050년 정도가 되면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고요.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장수의학자들은 140살까지 살 걸 준비해라.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돼야 되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근육 나 챙기기로 결정했어.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근육이 이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그냥 단지 몇몇 전문가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데이터라도 이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근육의 양과 근육의 기능이 결국은 전체 사망률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근육의 양과 근육의 기능이 내가 무병장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공복의 혈당이 높아지고 또 혈압도 정상 범위를 자꾸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도 지금 전문가들은 근육을 잘 지키고 있으면 이 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근육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이 혈중에 돌아다니는 당을 빨리빨리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혈중에 당의 양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먹는 것을 조금 조절하고 당이 높은 것을 좀 조절하고 주의하고 일단 그것도 잘 해야 되겠으나 근육을 키워놓게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근육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브라질의 클라우디오 박사가 했던 연구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장수 테스트다라고 해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 테스트를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선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꼬아서 제가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테스트입니다. 자, 이 테스트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내려갈 때, 올라올 때 5점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아주 편안하게 잘 내려갔다면 5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도 저처럼 일어나셨다면 5점을 부여받아서 10점 만점에 만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클라우디오 박사의 연구에서는 내려갈 때 두 가지의 기준을 여기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내려갈 때 지금 보여드릴 때 제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동작을 하면 0.5점 감점.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흔들리는 것을 두 번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1점이 감점된 거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려가는데 중심을 못 잡고 뭔가 손을 내 몸에 댔거나 바닥에 댔다 그러면 1점 감점이 되겠습니다. 올라올 때도 저처럼 스무스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올라오면 0.5점, 그리고 못 올라오기 때문에 손을 땅에다 대고 바닥에다 대고 밀면 또 1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점 만점에 6점 위로 받으신 분들이 6점 밑으로 받으신 분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이 이 테스트의 결론이었습니다. 3.5점 밑으로 받으신 분들이
6점 위로 받으신 분들보다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게 장수 테스트, 시링 안고 라이징 일어나는 테스트인데요. 브라질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지만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느 기관에서든지 이렇게 악력을 검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냥 예전에 갖고 이렇게 운동하는 기구 중에 이렇게 악력 키우는 기구 있잖아요. 쭉쭉쭉 하면은 한번 당길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 이렇게 찍힙니다. 100번을 했는지 200번을 했는지. 가만히 봤더니 이 악력 역시 장수와 관련이 돼 있고 건강 수명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것을 측정은 안 해보셨다고 할지라도 제가 약간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한 60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당길 때 남성의 경우 30kg 정도의 힘이 손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요. 여성의 경우 20kg 정도의 손에 힘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힘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더 노년으로 갈수록 삶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장애가 더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캐비넷을 열어서 찬장에서 그릇을 꺼낸다든지,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택배 온 것들을 든다든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불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근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심화되는 것인가 봤더니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근육 감소를 이제 자세히 관찰하게 된 것이거든요. 어떤 연구자들은 36세라고 하고 어떤 연구자들은 39세라고 하는데, 39세에서부터는 확연하게 1년에 1%씩 근육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2%래요. 그런데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거를 카우치 포테이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우치는 소파고요. TV만 보고 가만히 그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감자칩 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훨씬 근육량이 빠지게 되죠. 이게 50대에 가게 되면 더 가파라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흥미로운 이 데이터들이 30대부터 근육이 빠지는 분들이 있다. 지금 젊을 때 극도로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이 근육을 자꾸 올려줘야 될 시기에 이 미를 얻으시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유지하고 그러면서 안 드시니까 이 몸 안에 저장돼 있던 이 근육들이 안 드신 상태에서 직장 나가시고 일해야 되고 하면서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근육을 태우면서 근육의 감소량을 훨씬 더 많이 감소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30대부터 벌써 근육이 떨어져서 이 삶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1년에 1%씩 근육을 잃는 이거 까지 거 1% 잃어주지,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그 정도 못 잃어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의 근육이 여러분 다리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4에서 6%의 근력이 감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력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아니 노년으로 갈수록 여러분 여기다 대퇴사두근이나 이 근육이 여전히 어떻게 계속 젊을 때처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육은 빠지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빠진 그 근육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그 function, 그 기능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인으로서 또는 나이가 들면 계속 근육은 빠지는데 그 근육을 붙잡고 있는 신경계의 기능이 아직 살아있다면 낙상도 예방되고 여전히 좋은 속도로 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오래 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의 근육이 빠질 때 근육 이 힘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4에서 6%가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 오를 때 힘드신 겁니다. 계단 내릴 때 힘드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나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뭐 밖에 있던 물건이 저에게 날아올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때요? 물건이 날아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다면 빨리 그 물건에 부딪히지 않게 피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오는데 그러면서 근육이 빠진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부딪힐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이 되면 70세도 올라가게 되면 낙상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낙상을 하게 되면 뼈가 골절될 확률이 높아지고 근육이 없으신 분들이 그 확률조차 높아지며 가다가 중심을 잃었을 때 빨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저 발부터 무릎 고관절 지나 허리까지 근육이 빠지게 되면서 이 민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당장 이거 지금 클래스 이 끄고 나가서 근육 운동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그 이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 좋은 변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했을 때 사실상 이제는 정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저 근육 키우는 운동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저 집에 돌아와서 그냥 곧바로 소파에 앉지 않고 소파에 앉을 때 제 엉덩이 근육을 위해서 30번, 10번씩 3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30분 TV 봐요. 이런 식으로 저 근육에 자극 주는 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동성 내재 역량이다. 내가 끝까지 잘 걷고 움직이고 잘 다이나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중요한데 인체 해부학적으로 근육이 700개 정도 우리 몸에 있는데 이 근육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그러면 무브먼트라고 그럽니다.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좋아야 움직임이 좋은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걷는 것은 이 움직임에 총 연합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레드밀이 계속 밑에서 돌아갈 때 계속 뒤로 밀려나가면 이렇게 뒤로 밀려나서 떨어지잖아요. 5km로 맞춰놨을 때 내가 10분 걷는다고 그러면 10분 동안 그 5km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다? 그거는 근력입니다. 그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계속 감소되면서 여러분들이 트레드밀에서 걷는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뒤로 밀려서 속도를 더 낮춰서 3km에다 갖다 놓으니까 훨씬 편하고 저는 어저께도 운동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걷는데 저랑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데 천천히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답답해서 선생님 지금 그렇게 걷다가는 아무 근력이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걸으셔야 돼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빠르게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워낙 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30분을 하건 10분을 하건 어떤 운동보다도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근육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될 때 건강수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년, 4년, 5년 정도 더 뒤로 늦춰지게 되기 때문에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사이에 요 간격을 자꾸 좁힐 수 있는 그 운동은 무엇이냐? 그것은 muscle exercise다. 그럼 근육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있느냐를 이제부터 자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근육 나이가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이 꿈을 또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70세 때 여러분들 동창분들하고 만나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하시게 됐는데 3층 되는 갈비집에 올라가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된 거예요. 70대 나이 때 누가 막 계단 타고 올라갑니까?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괜찮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 올라왔는데 이미 사람이 많이 타서 내 동창들과 6명이 다 탔다가는 띠띠거릴 것 같아. 그런데 70세 중년이 되신 분이 딱 얘기하기를 너희들 이거 타고 올라가. 나 3층에 갈비집에서 만날게.
이거 너무 멋있는 로망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근육을 잘 관리해 놓으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건강 수명을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금이 될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육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사망률도 낮지만 암 같은 거 걸렸을 때 암에서 생존율조차 근육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무조건 관리하는 것에 내 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근육을 자극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깊은 죄책감에 잠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신경 쓰자. 근육에 투자하자. 이것이 이번에 클래스 2에서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하나하나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근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